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참깨거든요. 씻어서 말려서 1년 동안 먹을 거거든요. 그때그때 볶아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씻어서 냉동 보관했다가 씁니다. 씻어놓으면 볶아먹기 좋거든요. 살살 씻어줍니다. 돌 같은 거 들어있으면 그런 걸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씻어서 볶아서 깨강정 해드셔도 되고요. 1년 내내 또 뒀다가 볶아서 깨소금도 하시고 통깨도 하시고 돌은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저어주면서 살살 밑쪽만 떠냅니다. 이렇게 밑에 바닥에 까만 거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버리시면 돼요. 돌이 안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돌이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 이제 돌이 거의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구멍이요. 좀 넓은 것 같아서 이런 요거는 물기 빼서 오늘 바로 통깨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중불에서 볶겠습니다. 볶다 보면 물기는 금방 마릅니다. 깨가요. 지금은 보시면 납작하거든요. 근데 볶으면 통통하게 부풀어오릅니다. 너무 센 불에서 겉만 볶고 속까지 안 볶아놓으면 나중이죠. 도로 숨이 죽어서 고소한 맛이 없거든요. 슬쩍 볶아놓으면 고소한 맛이 없고요. 약간 갈색이 나게 볶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기름은 깨를요 그냥 볶는 것보다는 거의 태운다에 가깝게 아주 까매요. 까맣게 거의 되다시피 해야지 참기름이 고소하게 나오거든요. 볶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볶고 약간 갈색지게 볶아야 됩니다. 3분 정도 볶아줬는데요. 이제 물기가 거의 날아가고 이제 뽀송뽀송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볶는 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통하게 되고요. 갈색되고요. 그리고 이제 딱 먹어봤을 때 고소함이 많이 나면 이제 다 볶아진 겁니다. 이제 타닥타닥 소리 나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는 소리니까 열심히 또 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벗겨지는 소리 나잖아요. 그럼 이제 빨리 벗겨집니다. 나머지도. 지금 열을 많이 받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잘 벗겨집니다. 지금 한 중불에서 20분 정도 볶았고요.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깨를 아주 잘 볶아놓으면은 다 드실 때까지 끝까지 고소하거든요. 근데 깨를 잘못 볶아놓으면요. 금방 드실 때는 분명히 고소했는데 얼마 있다 보면은 안 고소해지고 통통했던 것도 도로 납작해지는 것 같고 뭔가 고소한 맛이 끝까지 안 나있을 때는 그거는 덜 볶아줘서 그렇거든요. 보통 시판하는 그 통깨 있죠. 마트에 파는 거. 그거보다는 집에서는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나야 돼요. 마트에서 파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볶은 게 아니고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색은 좀 덜 나는데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그 색깔 내놓으면 안 고소해요. 금방 고소함은 사라지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진한 색으로 내놔야 됩니다. 깨를 볶으면 통통해져서 양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절대 양은 안 많아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깨 양만큼 나옵니다. 이제 약불로 낮춰서요. 이제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로 조금만 더 볶다가요. 이제 불 끄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을 끄거든요. 이렇게 불을 끄고도 이렇게 한 1분만 더 저어주겠습니다. 자, 1분만 이렇게 저어주고요. 이제 놔둡니다. 식을 때까지 놔두면 돼요. 이렇게 다 식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 잘 볶아졌는지 안 볶아졌는지. 고소한 맛이 많이 납니다. 깨강정을 해 드셔도 되고요. 바로 드실 거는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볶은 깨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깨소금 만드실 거는 이렇게 조금 넣고 저는 이제 깨소금에 소금은 잘 안 넣는데요. 이게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깨소금이거든요. 근데 소금을 빼고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슬쩍슬쩍 이렇게 한 두 번만 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약간 커트해주는 식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계속 윙 돌리면 완전 밑에 부분은 떡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를 넣고 소금 넣고 싶으시면 넣으시면 돼요. 요리하실 때 조금씩 부수는 건 있죠. 이렇게 손으로 있죠. 이렇게 부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쓰시는 건 이렇게 바로 부셔서 쓰셔도 돼요. 저는 비닐을 한 번 더 넣어서 담아 놓습니다. 국물, 만두,
떡국 이런 데 조금씩 뿌리시고요. 콩나물국에도 뿌리시고 시금치 나물이나 이렇게 나물 무치실 때도 뿌리시면 좋아요. 한 번 더 밀봉을 해서 놔두시면 뱅뱅 돌려서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뭐 굳이 안 묶어 놓으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러면 좀 낫습니다. 그래서 깨소금은 이렇게 보관하고요. 남은 통깨 이거는요 냉장고나 냉동실 넣으시면 돼요. 냉장실 넣으면 오래 가거든요. 냉동실에도 물론 오래 갑니다. 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요 큰 봉지에다 한꺼번에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에다가 다 넣으실 경우에는요 이것도 이중으로 넣으시면 좋아요. 냉장고의 습기가 혹은 또 냉장고의 냄새가 배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리병에다 담아서 냉장고 큰 데다 옮겨서 넣으시면 돼요. 유리병 같은 것도 이런 물기가 아닌 마른 식품은 냉동실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물기를 많이 뺐습니다. 넓게 펴서 바싹 말려서 넣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넓게 펴서 말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굳이 안 말려도 이대로 약간 습기 있는 이 상태로요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씻어서 물기만 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물기 지금 한 5시간 정도 뺐거든요. 저녁에 씻어서 하루 저녁 놔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습기 있고 축축한 상태고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개씩 이제 씻을 필요 없이 볶을 때는 그냥 바로 부어서 볶기만 하면 되거든요. 1년 이상 저는 이거 한 2년까지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계속 먹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완전히 말려서 넣어놓고 싶으시면 프라이팬에다가 한 5분이나 딱 한 10분 정도만 볶으시면 익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마릅니다. 그렇게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깥이나 베란다에서 한 며칠 말르시면 돼요. 해보니까 이렇게 굳이 볶은 게는 이렇게 보관하시고 한 1, 2년 먹을 깨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깨를 한 봉지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부수면은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남겨서 도로 냉동실 넣고요. 쓸 만큼만 이렇게 씻어두시면 평상시에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볶을 때는 한 10분 하시면